바이로 정선 이후에 이 문제를 다루면서 칼륜이란 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예, 그 칼륜이란 분이 이제 무슨 글 같은데 댓글도 참 반듯하게 쓰시고 해가지 이분이 어느 분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실체를 알게 됐네요. 파이낸스 투데이 파이낸스 예, 투데이에 칼륜이란 분이 인터뷰 칼럼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라. 예, 칼윤이란 분이 아틀란타에 계시는 교민이시네요. 예, 미국의 아틀란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에 거주하시는 교민이신데요. 예, 그래서 오늘 아 이분이 저 미국에 거주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오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 왕정이나 공산주의 체제가 아닌 이상 우리가 숨쉬며 생활하는 국가 체인 자유민주주의는 선거의 무결성이 확보되고 구성원들로부터 그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어야 가능한 체제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것은 무늬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뿐이고 허망한 투르문쇼의 무대와 다를 바가 없다. 진실은 없고 미선과 공허한 일상만이 존재하는데 무슨 의욕과 에너지가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를 기반으로 국가사회가 발전하고 그를 바탕으로 다시금 개개 구성원들이 행복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겠는가.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학력도 높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되는, 처음이자 끝이 되는 선거 무결성 문제가 훼손된 것이 이렇게 방관하고 무관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새삼 대한민국의 허약함과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놀라움에 대해서 제 자신이 참 다시 한번더 깨우치게 되는 거죠. 거의 전부지 않습니까? 참정권이라는 것이. 홍콩이라는 것도 선거법부터 바꾸어가지고 옥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중공, 중국 공상당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터져나왔고, 적지 않은 분들의 필사의 노력으로 수많은 정거무들이 쏟아졌다. 정인들도 확보되었고 평균적 상식의 보통 사람들은 지난 몇 년간 보안 좌편향 사법부의 터무니없는 괴별 판결들을 경험했더라 그게 기대를 안하면서도 대법관 개개인의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다. 그러나 7월 28일 인천 연설 판결문은 그마저도 갈기갈기 찢어버린 막장 판결문이었다 선관이 주장을 변호해주는 일방적인 좌 맞추기 억지 괴변으로 일관하면서 법리도 정거도 정인도 깡그리 무시하는 막무가내 막가파 판결문이었다. 그 뒤를 이어서 기다렸던 뜻이 다른 선거 무효 소송권들은 변론을 고사하고 간단한 사유도 한줄 없이 무더기로 기각되었다. 칼륜 아틀타테 사업하시는 분이 있으신 파이낸스 투데이의 여러분들, 칼럼입니다.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에게 표를 준 사람들을 정확히 봐가라 선하게 들릴지 몰라도 열혈 지지다들 보다는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대한민국이 완전히 사라진가는 막아보자. 썩 내키지 않아도 일단은 뽑아 놓고 다음을 생각해 보자는 분들이 내 주변엔 더 많았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매우 단순 명료하다. 지난 5년간 나라를 거들낸 문재인 이재명 세력들을 서둘러 감옥에 보내고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가는 이 흐름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분강개한 칼럼을 쓰셨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유를 정확하게 말 수가 없습니다. 추측은 할 수가 있지만 본인의 성정 자체가 뭐 다툼을 싫어하거나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주변에 여러 예, 척근들이다 반대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언론들이 다뭐 침묵하는 일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물러났을 때이 문제를 다루었을 때 본인의 또가해질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징벌이란 라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을 다무는 쪽으로 제가 일찍부터 입을 다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사람은 첫 단추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뭐 기대를 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기대를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이런 소위 선거 공정성을 정립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우뚝 서는 그런 사회를 만들 그런 의지나 의향이 없고 그냥 대통령 역할을 뭐 이리저리 다니고 뭐 이렇게 의전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아마 그 마무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지하에서 치루지게 되는 뭐 종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겪었던 다른 공직선거와 대단히 유사한 방식으로 아마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제 나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좌측 정권이 이제 등장해 가지고 수십 년을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기반 시설들이 다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잠시 낀 정권이다. 그런 비유를 제가 좋아하는 거죠. 물론 박주연 변호사가 8월 29일 날 선거를 보게 되면은 연수월 오산 영등포 파주 등에 대한 재검표가 이루어졌던 데입니다. 검찰 수사가 새로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사 결론이 나는 것을 보고 대부분이 기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것은 박주현 변호사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봐가지고 뭐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뭐 검찰이 수사를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데 뭐 어떻게 여러분들 검찰이 그걸 하겠습니까? 검찰이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데 검찰이 뭘 어떻게 수사를 나서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을 그만둔 고두봉 검사장입니다. 인천. 검사장이 대선 결과 보고 배추잎 사전투표지 수사를 하겠다.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뭐, 끝나고 나서 그냥 대전지검장으로 옮겼다가 이번에 그만두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뭐, 어, 사람 전망들은 달라지고, 뭐, 기다려보자, 뭐, 기다려보자, 뭐는 뭐, 뭐, 당연히 기다린 거죠. 기다리지만 저는 깨끗이 접, 접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할 것이다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 안할 겁니다. 떠밀려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수사를 뭐 본인이 직접 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떠밀려가 했지 않습니까? 떠밀려가죠.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뭐 본인이 출시하게해서 필사적으로 했을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참 옅어지고 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